안녕하십니까. 중년대리 TV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5일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생과 여주를 지금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홀이 없네요.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경치 좋고요. 좋은 경치 한번. 예, 아무튼 첫 홀 잡고 또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화이팅 하시죠. 예, 벤틀리입니다. 다시 또 나왔습니다. 지금 12시 54분입니다. 제가 이제 차를 회수해서 대기하는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화창한 봄날입니다. 따뜻하고요. 서울과 수도권과는 다르게 잔잔하고 편안합니다. 이런 경치를 보려고 제가 매일 오는가 봅니다. 네, 벤틀리입니다. 제가 헤슬리 라인 브릿지에서 반포하는 콜 하나, 이리아 콜 잡았습니다. 네, 지금 바로 도착했습니다. 반포에 도착해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1부는 풀이 없어가지고 못하네요. 2부 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포에서 뵙겠습니다. 예, 도착했습니다. 헤슬리 라인 브릿지에서 압구정 한양 아파트 85km 1시간 5분에 걸쳐서 오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리향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9시 29분입니다. 현재 지금 코리 상황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두 번째 콜 잡아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를 타지 못했기 때문에 또 남쪽으로 약간 좀 이동해서 또 콜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매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화면에서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압구정입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압구정 한양아파트에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청담동에서 성복 힐스테이트라는 콜을 제가 캐치했습니다. 성복동으로 가서 또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거리는 한 700m 거리가 되는데요. 무전히 걸어서 또 이동하겠습니다. 네, 제가 청담동 가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직선 거리로는 700m인데요. 이 도로로 가니까 1.2km인데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예, 들립니다. 29km 41분에 걸쳐서 성복동 힐스테이트 3차 모셔드렸습니다. 차가 약간 막혔습니다. 그래도 거리가 짧아서 부지런히 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10시 56분입니다. 현재 콜수는 그래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확인해서 세 번째 콜 잡아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획대로 남쪽으로는 잘 내려온 것 같은데요.
실제 여기에서 코를 잡을 수 있을지 약간 의문입니다. 근데 분당이나 저쪽 전철역 근처로 이동해서 제가 코를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옆에 개울이 있네요. 시원한 소리. 버스는 한 8분 정도 있으면 올 것 같습니다. 저보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 힐스테이트 3차입니다. 네, 성북역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정자역이나 한교 쪽으로 해서 강남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떨어졌네요. 세 번째 콜 잡아서 구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11시 20분입니다. 제가 강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성북역입니다.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강남역에 도착하시면 고향 백석동 가는 콜을 하나 울리네요. 그래서 제가 바로 캐치했습니다. 거리는 한 600m. 제가 부지런히 가서 세 번째 골. 세 번째 골 운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선을 그래도 잘 잡았네요. 이제 정자동이나 판교에서 포기하고 강남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강남에서 고향을 올라가는 골을 잡아서 다행입니다. 운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네. 이동해서 이제 거의 다 왔네요. 강남역에서 한 700여 m 부지런히 걸어왔습니다. 바로 저 앞일 것 같은데요. 바로 도착해서 백석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오늘 운행 잘 하고 계시나요? 전 지금 세 번째 콜을 잡고 이동 중에 있습니다. 네, 백석동에 가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5km 42분에 걸쳐서 백석역 근처 모셔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홈 근처이니까요. 여기에서 홈으로 이동하는 콜 하나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페스타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요. 16분 이후에 이제 버스가 오는데요. 그 전에 뭐 콜 있으면 콜 잡고요. 그렇지 않으면 버스를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에 뵙겠습니다. 네, 벤틀리입니다. 제가 하늘마을 1단지 도착했습니다. 라페스타에서 8km 19분에 걸쳐서 부지런히 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리저리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네 콜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어제 업무적으로 일이 있어서 어제 일을 못하고요. 오늘 여주에 가서 아침 일찍부터
갔었는데요. 일부에 일이 없어가지고 좀 쉬고 있다가 오후에 출발해서 첫 코를 타고 그 다음에 세 코를 타고 이어서 결국은 운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 시청하신 구독자님들 또 시청자님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내일 새로운 화면으로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벤틀리였습니다.